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초음파 영상은 폐경 전 여성의 유방 초음파 영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상은 그렇죠. 폐경이 된 여성의 유방 초음파 영상이에요. 우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눈에 띄게 보여지는 차이점. 프랭크햄을 한번 보세요. 우리 표본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파렌카엠 안에 하이퍼에코이칸 레전드들이 군데군데 보여지면서 우리 동물 중에 표범이죠. 표범의 무늬를 좀 닮지 않았나요? 예, 표범문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폐경기 여성의 파렌카엠은 페이신지 파렌카엠이지 언뜻 봐선 잘 구분이 안 되죠. 표범문이 살아있어요? 없죠. 해서 에이징이 될수록 이와 같이 파렌카엠에서 보여지는 표범무늬들이 소실되고 팻과 파렌카엠이 뒤엉켜서 즉 파렌카엠이 팻체인징을 하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이 파렌카엠을 구분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5,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 유방의 특징입니다. 자, 볼까요? 스킨, 그 다음에 요층 하이퍼에코이칸 층이 서브큐타니우스 팻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코가 상승되어 있고 표범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그랜둘라 티슈 파렌키마. 자, 뒤에 뭐예요? 하이퍼에코이칸 얇은 층, 레트로 만마리 핏입니다. 반면에 폐경기 여성의 초음파는 스킨,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예, 알 수 없어요. 팻하고 파렌카임하고 섞여 있는 느낌이죠. 해서 전혀 파렌카임 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거 폐경기 여성의 유방 초음파 특징이에요.